필요합니다. 허인회 선수는 지금 두 번째 샷을 네. 준비하고 있는데요. 티샷이 그린 바로 앞 벙커까지 왔습니다. 내리막 짧은 파4홀인데 승부수를 띄웠었죠. 이제 빠른 버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허인회는 드라이버로 아주 공격적인 티샷을 보여줬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네, 네. 좋아요. 공격적인 선택이 또 가까운 거리에서의 버디퍼스로 이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문경준 선수의 공에 맞았는데 이제 저럴 경우에는 허인회 선수는 그 자리에 마크를 하면 되고요. 문경준 선수는 원래 있었던 위치로 가져다 놓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. 네. 이어서 허인회 선수의 버디 퍼스입니다. 공격적인 드라이버 네. 샷 선택, 그리고 벙커에서의 정확한 어프로치 이후 2라운드 경기 막판에 2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었던 김범수, 이대한 이두 선수의 마지막 버디펏이 홀을 비껴나가면서 20명의 선수가 또 주말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허인회 선수의 버디퍼시고요. 아, 네, 완벽합니다. 글쎄요, 본인이 들어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피니쉬를 끝냈는지 아니면은 잘못 맞아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결과는 아주 이번에도 떨어집니다. 허인회. 확실히 허인회 선수의 인기는 대단하네요. 예, 네. 두 자릿수 언더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중계 앞서 두홀 연속 버디가 있었던 허인회 선수입니다. 네, 완벽합니다. 네. 어려운 왼쪽 피니치를 세 선수가 모두 공략을 잘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. 최승빈, 서효섭, 장유빈 뭐 이런 선수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평균 스윙 스피드가 한 115마일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장유빈 선수는 편안하게 쳤을 때한 119, 120마일. 조금 강하게 치면 한 123, 뭐 이렇게 나. 정도 미스면 상당히 큰 미스죠. 네. 우측을 보고 드로우샷을 구사를 하고 싶었지만 약간 불안했는지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허인회 선수가 버디를 시도합니다. 허인회 아, 좋아요. 또 들어갔네요. 아, 떨어집니다. 허인의 연속 버디도 대단합니다. 또 하나의 버디가 추가됩니다. 전반에만 버디 5개째. 이러면 공동 2위 그룹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쉬운 파스 5, 3번홀에서 타수를 잃었는데도 그 이후에 4개의 버디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.